삼번타자의 권오빈. 네, 지금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 옆에서 해설하고 계신 분은 아 이건스 조현식이었습니다. 아우 보시죠. 네, 유. 오 지금 공이 틀려요. 아 좋아요. 말씀드리는 동안 자 지금 투아웃이고 투아웃을 지금 아 지금 말씀드린 동안 삼진으로 에이프스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 용인 에이스의 에이프스의 경기. 자 EMR 공격으로 1회말입니다. 1회말. 아 1회말인가요? 예 1회말입니다. 아, 어느 정도 이제 팀이 걸러져 나가고 지금 또 초고의 반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2루 땅볼. 아웃. 자 안전하게 처리 하셨죠.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쳤습니다. 여기 싹볼이고요. 아 나이스 비. 기품은 아이고. 자 이제 인플레이 네, 상황이죠. 예. 아.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 아까 자타자가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타자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명타자예요. 유영상 타자. 후배님 각도 같은데요. 좋습니다. 2타. 뭔가 전게임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살짝 느낌적인 느낌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9번 타자 김민규 선수인데 아! 아 빠졌죠 지금? 감사합니다. 장타 장타요. 아 좋은 타격이었죠? 네. 이거 좋아서 타자는 이늘식 선수입니다. 이제 신발 쓰는데요. 네 지금 아까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투수코치 넣었죠. 지금 정혜천 선수인데 전국구를 했다 안 했다 선수가 아닌가 하는게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슬라이더. 아 지금 공이 빠졌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거 3명 있습니다. 마스팅 후가 쳤어요. 아, 정말 하다가 이제 막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기록지 딱 맞춰서 미쳤어요. 남윤수 타자 3루수 실책으로 안전 딜리버리 또 허용이 되네요.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좀 높은 볼, 베이스 온 볼스로 출루하는 박용식 선수, 전현종 선수. 아, 주자 뛰었고요. 3루로. 3루에서 공 빠졌습니다. 3루 주자 이제 뒤 공 빠진 거 확인하고 홈으로. 홈이 한 점만에 하는 에이포스. 주자 뛰었고요. 공 낮췄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중계한 상황이고 저도 이거 전문 중계 올레스로 출루한 조용빈 선수 주자들 뛰었고요. 아 공 빠졌어요. 2루자 3루 돌지는 못하네요. 2번인데요 2루수 다이빙. 그러나 놓쳤고 아 바로 1루로 던졌으면 어땠까 싶었는데 우익수가 이렇게 두 점 더 추가하는 용인에 있어요.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슬라이딩 하면서. 중견수 전현종의 슬라이딩 중계팀에 쳤습니다. 다시 한번 좌익수 방면. 좌익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잡아내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이건 유영상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큽니다. 그러나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포수공은 김민규 선수. 김명희 좋습니다. 1루수가 높이 뜬 공을 파울라인 밖에서 아웃루킹 삼진. 스윙 삼진. 네. 바타스도 안 좀 마셔주고. 그렇죠. 자, 쳤습니다. 포스 잡아서 1루로 아웃 3 아웃 2 엔지. 5회 말인가요, 이제? 그렇군요. 제가 또 옛날 사람. 힛 바이 피치볼로 1루에 출루하는 대타. 남윤수 선수 쳤습니다. 남윤수 잡아서 자 택 골드로. 남윤은 이제 시간은 있습니다. 아, 주자들 뛰었고 2루를 선택했습니다만 자 오버가 되면서 2루 주자 3루 도루에 성공한 후에 홈까지 들어오면 3점 추가하는 에이포스입니다. 과연 아 도루를 하네요. 아 성공. 아니 주자도 빨랐고 성공도 상당히 좋았고. 아 힙합 비치보. 자 이렇게 주자가 1, 2로 그런데 3명 에이스 코치가 또 뛰네요. 아 자 뛰어서 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뭐 어 그 주자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 추가하는 에이포스. 그렇지 모르겠네. 분위기가 한번 넘어오면 진짜 싫어. 지금 4번이거든요. 2루수 정면 2루 1루 정 1루 2루 아웃 1루 아 1루수가 공을 놓쳤어요. 자 그 사이 2루 주자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근데 지금 공이 가장 어하 또다시 바이 피치보 선수. 야 이게 야 하고 아 이게 더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용인에이스의 투수가 이경환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대파로 나왔던 김홍수 선수 이경환 쳤습니다. 2루수 뚫었어요. 중견수 이재공 잡았고 2루 주자까지 오미 3루 아 1루 주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어! 아! 세이브! 와! 이렇게 동점이 돼 있네요. 아, 그 사이 타자 주자. 아우신가요? 타자 주자, 저희 지금 중계중에서 안 보이는데, 3루에서 세이브인가요? 하기만 해도. 정말 그렇지. 일찍 올라왔으면 어땠어요? 아! 아! 무리하면 안 돼요. 아, 판단 좋았어요. 김수 3루 주자 판단 좋았어요. 얘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어, 아, 좋습니다. 아, 충분히 해야죠. 아, 언더베이스를 해야죠. 아, 이거 뭔가. 김수 선수. 놓쳤어. 아, 이격수가 놓쳤어요. 아, 네. 어이없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양 팀 모두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김홍수 선수 언더베이스 안 했고. 그렇죠. 근데 뒤늦게 또 거기에서 리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걸 100% 잡히는 거였는데 상대팀 이경수가 그걸 또 공을 또 떨궜어요. 이렇게 한 점차 끝내기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는 에이포스가 용인에이스를 역전시키면서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16강 마지막 경기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기열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